네, 성인으로 확실히 사용하는 32인치 LED 모니터인데요. 네, 한쪽이 좀 어둡네요.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밝게 나오는데,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화면 자체가 어둡게 보이는데 그런 증상이죠. 글자가 이렇게 잘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좌측에서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밝게 되는, 네, 이러한 그 고장 증상이네요. 자, 분해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 뒷면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덮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버프레임이라 해서. 네, 테두리에 보시면 이와 같은 홈이 있는데, 네, 이 홈에 나사가 테두리에, 네, 꽂히는 식으로 돼 있어서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영상 보드 있는 파트고요. 이쪽에 티콘 보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네, 백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직화형인데 도톰하게 생겼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얍실하다는 표현과 이렇게 도톰하게, 네, 그런 말을 표현하게 되면 좀 도톰하다, 두툼하다, 네, 두껍다, 그런 표현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가 이쪽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하단 쪽에가 좀 어둡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네, 분해를 해서 확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안에 액정을 분리한 내부 상태입니다. 보통 LED 바라고 표현을 하죠. 이 상태인데요. 여기에 전원 공구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증상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종합적으로 전원을 서서히 올라가게 되죠. LED 바 테스트기가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단 LED 바가 한 줄, 두 줄, 세줄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 좌측에서 두 번째에만 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켜봅니다. 전원을 넣습니다. 네, 좌측 상단 두 번째 불만 서서히 밝아지죠. 네, 그리고 전압이 어느 안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고장 증상에서 좌측 상단만 좀 밝고 우측 하단은 어둡고 증상이 이불 하나가 이쪽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거고 이쪽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둠의 세계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하나하나 이 백라이트 LED 바에 되는 램프가 고장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증상이 전체가 고장 나지를 않고 이쪽 하나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고장 난 그런 증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일부분이 어둡게 나오는 이런 고장 증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 전체를 다 교체를 하든지, 또는 일일이 다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왜 화면이 이쪽에만 환하게 나왔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여기 하나만 불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네, 물음표를 단다고 그러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고투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LED 담화 또는 LED 패키지, LED 칩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쪽에 하나만 들을 수 있었냐 라는 경우는 일단 구조가 6개, 368개인데 그 하나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하나, 둘, 셋, 여섯 개, 한 라인. 이 한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직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직렬, 직렬, 직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가 이쪽에 이제 입력 쪽에서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직렬이냐, 병렬이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직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카메라로 옮겨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넘어와서 이쪽에 쭉 다이오드 넘어와서 다시 또 이쪽에 다이오드 뚝 해서 그리고 한쪽은 쭉맨 끝에 이렇게 입구로 그렇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옮겨는 이쪽에 첫 번째 넘어와서 전부 LED 불을 밝히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 모델은 전부 다 직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라도 끊어지게 되면 전기에 가다가 호수가 끊긴 것이니까 전선이 끊긴 것이니까 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요. 측정을 해본 결과 여기 있는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쇼트, 합선됐던 내용이었네요. 정말 그럴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기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제가 날카로운 요 세트업으로 여기 페인트를 전부 다 긁어 놨거든요. LED 칩과 칩 사이에 전부 다 긁어 놨습니다. 현재는 이 페인트 칩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죠. 절연 때문에. 그래서 다 긁어 놨어요. 긁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테스트기 렌즈를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 놓고 다이오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소리도 같이 나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있는 LED 칩, 여기와 여기 사이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극성을 떠나서 이게 이렇게 쇼트 값이 나와요. 저항치가 다 쇼트 값으로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쇼트 값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거 가까운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하고 이거는 제가 여기 확산렌즈라 그러는데, 이게 확산렌즈가 오목렌즈와 볼록렌즈가 있죠. 이 제품은 현재 항아리처럼 되어 있는 오목렌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LED 칩을 중간에 놓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나죠, 그렇죠? 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항치가 나가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 불 들어왔던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숫자를 봤을 때 0.7 몇입니까? 783 나오네요. 다시 측정을 합니다. 이쪽에 측정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나요? 네, 0.783 나오죠? 반대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극성을 바꿨죠? 이렇게. 왼쪽이 플러스예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띠소리 나오지 않고, 여기에 있는 저항치 숫자가 나오지 않고,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동력으로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지금 불이 두르고 있죠, 서서히. 예, 여기까지 이제 불이 두르고 하는 겁니다. 이건 LED 바 테스트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압을 공급받아서 이게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테스트기 눈금에는 아무런 숫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옆에 거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조건으로. 자, 그렇죠? 여기도 쇼트 났죠, 그죠? 그럼 또그 옆에 옮겨서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연결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이 선을 제가 렌즈를 떼는데 이게 다 쇼트 난 거예요. 이 밑에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쇼트가 났습니다. 쇼트가 났다는 거죠. 그냥 여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이게 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지금 현재 LED 칩인데 LED 칩이 전부 다 쇼트 나서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전선이에요. 이 띠가 전선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 하나만 안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엔 LED 바 테스트기 가지고 전압을 넣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압이 세게 나오니까 감전도 조심하고 이게 교류를 AC 220을 조금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바로 직류를 좀 바꿔서 나온 그런 방식으로 안에 회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프로텍트, 그러니까 보호장치가 좀 다른 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도 주의하셔야 되죠. 물론 이제 막 쇼트 시킨다 해서 이게 좀 보호기는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불 들어오는 걸 설명드리고자 한 겁니다. 불 들어오죠, 그죠? 하나는 이게 불이 밝게 두르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하게 되면은 여기가 숫자가 0으로 바뀌어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지금 LED 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칩.
요 칩이 있는데 여기를 놓게 되면은 이 숫자가 0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잘 안 보이나요? 좀 잘 안 보이네요. 좀 보일라 그러죠? 자, 여기서 바로 이게 000으로 바뀝니다. 쇼트라는 거죠, 쇼트. 지금 예, 바로 000 바뀌죠, 그죠? 이게 테스트기 고장나면 그 두 번 할 것은 아니고, 이게 프로텍트도 여러 번 걸리게 되면 당연히 고장이 나죠. 만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불이 들어온다 이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합선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LED 바가 있게 되면 이 LED 바를 후딱 빨리 얼른 가는 것이 가장 쉽게 일처리 할 수 있는 과목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기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테스트기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전압이 나오면서 여기에 불이 들어왔죠, 그죠? 불이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테스트기 말고 또 다른 테스트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기 가지고 이거는 렌즈가 5개 나오는 자리인데 여기도 똑같이 다이오드 모드 값으로 설정을 해놓고 예. 그리고 극성 똑같이 해서 찍어봅니다. 불이 안 들어오죠, 그죠? 여기 메타도 변함이 없고요. 이게 반대로 꽂아봤습니다. 이번엔 메타가 숫자가 좀 나갔죠, 그죠?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돌리면 이게 좀 잘 보이려나? 숫자가 돼요. 이렇게 놓고 찍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0.799. 이렇게. 이쪽 테스트기로 했을 때는 불이 들어왔고, 한쪽으로 했을 때는 숫자가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거 하나 더 들이대보도록 하죠. 자, 이런 테스트기 저항치를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는지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똑같이 극성. 이렇게. 불도 안 들어오고 숫자도 안 바뀌네요. 극성을 다르게 바꿔서 이런 숫자가 좀 나가다가 무한대를 넘어서 그렇죠. 200옴까지인데 200옴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20kg 다 맞춰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금 현재 4kg 된다는 뜻인가요? 좀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를 2kg 범주 내에서 915옴 나오고 있네요. 925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항치가 925옴. 불은 반대로 하면 들어와야 됐어야 되죠. 좌측에 노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안 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테스트기마다 가지고 있는 성능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 이쪽 맨 왼쪽 거잖아. 이게 맨 왼쪽 거. 이거. 이 가운데 거고. 이게 지금 네, 오늘의 컨셉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왜 쇼트가 나서 불이 들어왔는지 화면 일부분이 들어올 때 어둡게 보일 때 이런 거 하나 하고 하나는 테스트기 가지고 테스트를 LG 테스트라는 그쪽에 이렇게 세 가지로 두 가지로 노선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3000포로 좀 빠진 것 같지만 노선을 그쪽으로 잡으신다 생각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직류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쇼트 나서 여기만 불이 들어왔다는 경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석유 난로가 이제 점점 꺼지고 있네요. 이걸 빨리 설명을 드리고 기름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3000포로 안 빠지고 바로 설명을 직설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는 테스트기에 나오는 전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모드에 놓고 똑같이 그랬을 때에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2m, 가운데 메터에다가 넣고 왼쪽에 거 같은 경우는 맨 왼쪽에 거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놓고 여기에 나오는 전압을 가운데 야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흑색 흑색 전압이 몇 볼트 나옵니까? 7.317 볼트 나오죠. 7.316, 7.315. 네, 7.312 나오고 있습니다, 전압이. 7볼트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만은 몇 볼트일까요? 여기에 있는 LED 칩은 6볼트짜리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LED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놓고 측정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잘 맞춰서 놓고, 그리고 여기를 켜봐요. 그러면 전압이 서서히, 스테이션까지 올라올 때, 스테이션 볼테지가 지금 몇 볼트를 찍히느냐. 지금 현재 접점이 닿다.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전압이 현재 4.78볼트 기록되고 있죠. 4.8볼트, 4.9볼트. 약간 좀 밝아지는 듯 하면서, 이게, 5.85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기에서 나오는 게 5.85볼트예요. 현재 295볼트 최대 전압이 걸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4.9, 5.0, 5.7, 5.84, 5.85, 5.87, 5.85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최대치가 6볼트인데 6볼트를 다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5.85 나온다. 그러면 이 LED는 6볼트짜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테스트기는 여기 불 들어오는 이유가 아까 7.3볼트나 좀 나왔었나요? 이게. 그러면 맨 오른쪽에다 놓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에 나오는 테스트기의 전압을 가운데에 전압메터 넣어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극성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죠. 오른쪽에 있는 테스트기를 찍어보니까 이 테스트기에서 전원 공급되는 거는 2.927볼트 나오고 있습니다. 2.9볼트. 그러니까 여기에 불 밝히는 게 전력이 모질라서 밝히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전압이 모질라니까. 2.9볼트. 이렇게 나오는 게. 테스트기마다 고유의 나오는 전압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까는 7, 이 같은 경우는 2.9.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운데는 이번에 바꿔서 여기를 이렇게 다이오드 모드 나왔고, 지금 현재는 옴으로 되어 있는데, 옴을 하나 더 다이오드 모드 맞춰놓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렇게 전압 DC에다 맞춰놓고, 극성을 똑같이 맞춰서 눌러보겠습니다. 왼쪽 거를 오른쪽에서 지금 현재 왼쪽 나오는 걸 오른쪽 가운데 나오는 전압을 왼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읽어보시면 3.254, 3.254,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 빨간 테스트기에서 나오는 전압은 3.254 나오고 이게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이오드 맞춰놓고 여기에서는 이거를 직류다 맞춰놓고 아까 3.254 나왔죠? 이번에 이쪽 걸 테스트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볼트 나옵니까? 왼쪽 거는 7.31볼트 나온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테스트기 7.31볼트 나오는 거 그대로 다이오드 문 상태에서 꽂게 되면 측정을 하게 되면 전압 측정이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불이 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쇼트 난 거. 이런 데하고 지금 여기는 쇼트 났잖아요. 여기는 쇼트 난거 같은 경우는 렌즈를 안 보고 렌즈를 가리고도 벨로 부저 소리로 비프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체가 숫자도 나오고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항을 잴 때도 들리기도 하고 이런 거 테스트할 때도. 그래서 각 테스트기에서 특성이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부재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RC 같은 굉장히 많은 걸 쇼트 났는가 체크한다 그러면 전부 다 한번씩 찍고 보고 찍고 보고 찍고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밸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 보고도 후타닥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 LED 바에서 하나씩 테스트할 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강점이 있죠. 가운데 거는 무엇일까요? 네, 가운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렌즈가 5개예요. 레벨메터가 여기서는 일자 앞에 지금 기호로 빠지는데 어떤 거를 측정에 따라서 5개까지 찍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정밀하게 찍고자 할 때는 여기다 속도는 느리지만 5개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4개 찍히는 거죠. 4개.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같은 디지털인데 이게 한 25년, 30년 됐겠네요. 이게 30년, 네, 30년, 네, 35년, 네, 그 정도 된 모델인데 이것도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신형 제품들이 요즘 CPU가 높아지듯이 빨라지듯이 그래서 많이 밀리고 있죠. 안 고장 나고 멀쩡하게 잘 사용한다 치더라도 이쪽 제품에 있어서 네, 그런 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보시면은. 렌즈는 똑같이 4개 나오는데 다이오드 모드가 없고 그다음에 속도가 반응이 이런 제품에 비해서 좀 차이가 나고 이 제품에 비해서 좀 강점이라 볼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쉽고 편하고 빨리 허브장에서는 테스트기 자체도 조금 더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스트기 가지고 또 다른 부품 후 양극 판정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또 한번 추가로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T라든지 이런 거 측정할 때에도 설명드릴 보충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건 한 과목으로 잡아서 한 파트로 잡아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죠. 여기서는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3000포로 빠지는 듯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3000포로 빠진 듯 하고 노선을 두 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이쪽 테스트기가 7볼트 전원을 공급했는데 7볼트 전원 공급해도 환하게 밝아지지 않는 거 이유는 전류 있죠. 전류. 전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거의 약하게 나옵니다. 이 전류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약하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래야지 이런 부품들 측정을 할 때에 부품 테스트를 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여기에 전기를 넣어서 잘못 저기 저 극성을 잘못 맞추게 되면 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억지로 고장 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류는 굉장히 약하게 표시되어 있죠. 약하게 거의 미세하게 이렇게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라이트가 환하게 밝혀지질 않고 일단 흉내만 내다시피 해서
그러나 우리는 시각적으로 일단은 테스트기 했을 때에 이 등은 이상이 없구나라고 이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나가는 거기도 하죠. 네,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이쪽에 램프가 6볼트였죠. 그러면 이제 3볼트일 때. 네, 3볼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쪽에 조그마한 램프를 하나 갖다 놓고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테스트기 같은 경우는 아까 6볼트, 7.3볼트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애플이 들어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건 3볼트나 6볼트나 같이 전원이, 이쪽에 지금 현재 보시는 건 여길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가운데, 테스트기 가운데 제가 지금 현재, 조그마한 LED 칩을 하나 갖다 놓고 테스트하는 건데요. 약간 밝게 불이 들었지 않습니까? 잘안 보이나요? 이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대를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조명을 좀 조절을 했는데도 좀 차이가 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잘 살펴보시면 여기 가운데 테스트기에 여기 이렇게 되면 현재 불이 들어왔죠, 그죠? 빛이 나죠, 그죠? 이게 제가 뗐다 붙였다 할 때마다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가운데 테스트기 가지고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테스트기 가지고 가운데 테스트기 아까 이쪽에는 뾰족한 거 왼쪽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할 때는 또 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운데 테스트기가 3.2볼트 정도 나왔죠? 여기서는 숫자가 좀 표시되면서 불이 약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주변이 좀 밝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밑에가 밝아지는 걸 느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도 3볼트짜리니까 동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맨 오른쪽 거, 이거. 여기도 굉장히 좀더 약하게 카메라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약하게 불이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전원을 어느 정도 양을 시원스럽게 보내느냐 야가 충족한 양만큼 보내게 되면 환하게 켜질 거고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게 희뚜그리하게 희미하게 네, 그렇게 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기마다 일반적으로 LED 패키지가 3볼트짜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기 가지고도 3볼트짜리는 측정이 가능한데 6볼트짜리는 측정이 안 된다 라는 경우를 첨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램프 작업을 다 마치고 네, 작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예.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포스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좀 어둡죠? 네, 설정이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현재 테스트기에서 디지털 멀티 테스트기 이 자체를 다이오드 모드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니드봉에서 나오는 전압으로 LED 패키지라고 하는 LED 발광 다이오드를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 다이오드 하나 중간에서 양쪽에 있는 극성에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측정을 하게 되면 현재 LED가 이상이 없다, 있다라는 게 오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하나를 놓고 다시 한칸 건너뛰어서 두 개, 이쪽에다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으니까 두개 들어오죠? 하나도 들어오고 밝게. 네, 두 개도 들어오고, 그래도 밝게. 네. 그러면 하나 더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세 개를 찍어보도록 하죠. 자, 세 개를 찍으니까 어떻습니까? 둘러다 말다, 둘러다 말다. 굉장히 약하게 보이죠? 그죠? 거의 카메라 상으로는 안 보일 정도로 약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럼 두개 정도까지는 하나도 잘 되고, 두 개도 잘 됨을 알 수가 있죠. 현재 테스트기는 이와 같은 테스트기로 하였어요. 노란 테스트기. 이게. 그 다음에 이제는 빨간 테스트기를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 놓고 이렇게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 놓고 이번에는 이쪽 니드봉으로 이쪽 아까 니드봉 이걸로 했죠. 그죠? 이번에는 이쪽 니드봉. 그러니까 빨간 테스트기에 나오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해봅니다. 극성이 바뀌게 되면은 쉽게 해서 빨간색 니드봉과 검정색 니드봉이 바뀌게 되면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나오질 않아서 전압은 나오더라도 방향이 틀려서 순방향이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은 극성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램프에 점등이 되죠. 이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하나 더, 두 개를 켜보도록 하죠. 두 개를 켜니까 불이 안 들어오네요. 하나는 들어오는데 두 개가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럼 이거 테스트를 하려면 한칸 옮겨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는 하나씩 테스트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두 개씩 테스트 할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죠. 한줄할 때는, LED 바한줄할 때는 그래도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물량 뛰기로 해서 차뛰기 바뛰기 하듯이 많은 양을 할 때는 답답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LED 바 테스트기인 것이죠. 예. 네, 이런 LED 바 테스트기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드 바 테스트기로 하게 되면은 엘리드 바 테스트기는 한 줄에 예, 몇 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엘리드 바 설정되어 있는 그 값이 불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라서 예, 극성이 바뀌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바로 왼손 손 옆에 있는 것이 안 들어왔다는 점만 밝게 들었죠. 이러한 LED가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관심 있게 보셨는 분은 방금 제가 녹화했던 동영상 뒤돌려서 보시게 되면 이 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불량이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때 꽂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작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극성을 맞춰서 이렇게 꽂게 되면은 전체를 다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LED 바 테스트기가 한 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일의 효율을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낮게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낮게를 측정하면 당연히 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돼. 여기 메타의 숫자를 보시게 되면 2.5, 2.64, 2.82, 3.16, 3.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게 되죠. 여기 LED 칩, LED 패키지, 그러니까 발광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양단에 현재 인가되는 전압이 3.16V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이오드는 이게 3V짜리다 또는 3.5V짜리다 이렇게 자세한 거는 데이터 시트를 봐야 더 좋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테스트기로 측정했을 때에는 이와 같이 3V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또는, 여기 테스트기 가지고, 방금 했지만, 이와 같은, 네, 파워 서플라이도 측정이 가능하죠. 저 있는 전압을 수시로 여기 맞게끔 살살 올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불편합니다. 현재 설정값이 20V로 맞춰져 있는, 20.5V로 맞춰져 있는 저 상태에서, 전원을 하나하나씩 공급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손상,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 전압 범위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내부 견디지 못해서 여기 이 자체 가지고 있는 성능을 벗어나기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다. 그러면 3, 8에 24볼트 설정을 해서 케이블 단자에다가 연결하는 방식. 그렇게 하게 되면은 멀티 테스트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하죠. 수시로 전압 변동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습관화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찍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칩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LED 바 테스트기를 하나 더 종합적으로 지금 측정을 할때 보실 내용은
여기 있는 전압이 몇 볼트가 써 있는지를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단자에다가 전원을 공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극성을 맞춰서 전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전원을 공급을 하니까 불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서히 전류량이 맞춰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한 전압이든 높은 전압이든 LED 개수 숫자를 맞춰서 서서히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 현재 전압과 전류를 조정하고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전류냐 정전압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에 따라서 설정이 다릅니다만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현재 전압이 19.6볼트. 네, 더 이상 변함이 없죠. 네, 그러니까 19.6볼트가 걸렸다는 경우는 이 개수 하나당 하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7에 21볼트인데 21볼트에 19.6볼트는 현재 이 테스트에서는 80% 정도, 85% 정도 이렇게 테스트마다 설정값이 80%나 85%를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전압에서는 7개니까 37에 21볼트인데 21부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겠죠. 이게 이거는 다 투른다는 거 뭐냐면은 직류이기 때문에 다 투른다는 거죠. 직렬이기 때문에 LED 패키지 자마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쇼트가 나도 어느 하나가 떨어져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면 불이 전체가 안 들어오는 거고, 쇼트가 나서 건너뛰게 되면 하나 전선 역할, 철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불이 다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테스트 방식은 이런 겁니다. 직렬과 병렬. 이두 개는, 직렬과 병렬은 이 단자 케이블 끝에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장비, 나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나의 장비가 어떤 거에 따라서 또내 사용하고 있는 내 계측기든지 이런 게 특성, 성능, 어떤 가지고 있는 재원을 잘 알게 되면 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현재는 테스트가 두개 가지고 이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노란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이 전압이 몇 볼트 나온다 그랬죠? 아까 본문에서 네, 7.3볼트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테스트기에서 다이오드만 더 맞춰놓게 되면 몇 볼트 나온다 그랬죠? 이거 같은 경우는 3.2볼트.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LED 칩이 하나가 이게 몇 볼트? 3볼트니까 이같이 3볼트일 경우는 불이 하나 켜지고 6볼트니까 두 개까지, 7.3볼트니까 두 개까지는 이런 식으로 켜진다는 거죠. 그죠? 환하게 좀 보이는데 좀 희미하게 보이죠. 제가 조명을 켜니까. 근데 오른쪽 테스트기는 하나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때때부터 할게요. 지금 표시가 나죠? 화면 중앙에 보시면. 그죠? 테스트상의 문자도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는 몇 볼트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2.53볼트로 현재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테스트에서는. 왼쪽 빨간 테스트에서는 그 숫자가 안 보였지만, 여기에 노란 테스트는 안 보였지만, 빨간 테스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대략 몇 볼트 정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좀 알고 하게 되면은, 응용력, 그런 테크닉을 좀 가지고 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걸 하니까 두 개가 안 들어왔어요, 불이. 이게 하나는 들어왔어. 두개안 들어오네? 그럼 이거 다이오드가 이게 3볼트짜리구나. 또 다시 한번 우리 확인사살 한번 해볼까? 2.539볼트 걸리네. 여기 2.539볼트. 그럼 이거 다이오드가 3볼트짜리인갑다. 이렇게. 거의 근사치에 갈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쪽 테스트기, 왼쪽 거. 노란 테스트기. 하나, 불 들어왔어. 테스트기는 숫자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죠? 불 들어왔어. 두 개? 들어오네? 그죠? 자. 들어왔다, 뗐다. 들어왔다, 뗐다. 들어오죠? 이게. 조명을 제가 밝게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좀 보이지 않습니까? 들어옵니다. 꺼집니다.
그러니까 두개 둡니다. 아, 그러면 이거 하나 3볼트짜리인가 보다. 왜냐하면 6볼트짜리 경우는 두 개일 경우는 12볼트니까 이게 불을 못 켜죠.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테스트기, 나의 가지고 있는 장비, 이런 경우도 알게 되면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품을 선택하는데 또는 내가 계측기를 구매하는데도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로 나타나니까 2.5, 4, 2.5, 3.9볼트. 이게 현재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이 여기에서 숫자로 보니까 2.54볼트, 2.539볼트가 공급되는 거구나 라는 경우를 다알 수가 있죠. 어떻게? 여기 있는 테스트기에서 아까 숫자로 표시되어 있듯이.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LED 바 테스트기를 디지털 멀티 테스트기로도 측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낮게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기를 가지고 한줄 전체를 또한판 전체를 홈 조명이라든지 또는 TV 조명을 측정을 할때 전체를 체크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점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목수의 꿈 동영상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과 또는 또 먹고 사는 일이니까 어떤 그이 포스팅, 네, 그러니까 판 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광고, 홍보, 네, 이런 거를 자칫 낚시하듯이 또 생각이 들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시작 서두 부분에 본 동영상은 네, 고객님과 소통하는 네, 실전적인 수리 후기입니다. 라고 기술적인 내용은 배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물론 중간에 얘기하다 보면은 네, 스킬이 좀 한두 개씩 나올 수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네, 포괄적인 면에서는 네,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없다라는 경우를 전제하에 네,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또는 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네, 판촉, 홍보, 광고에 치중을 두고 찍은 거하고 좀 구분해 가면서 동영상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낚시하듯이 하는 네, 그러한 인상을 저는 좀안 심어주고자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처음부터 동영상을 촬영했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튜버는 네, 유튜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동영상들이 홍수처럼 많이 늘어나는데 볼거리들이 엄청나게 할때 진국 네, 그런 것이 가리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낚시처럼 느껴질 때 네, 그런 거 하나 구독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죠. 오래 걸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동영상 자체를 네, 질적으로 찍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성실하게 찍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광고, 판촉, 홍보 이런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이건 낚시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 접하거나 처음 들으신 분들, 네, 그리고 매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수 있는데 네, 그런 거 중복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자막에다가 그렇게 넣긴 넣었죠. 네, 본 동영상은 네, 고객님과 소통하는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고객님들이 한번, 구독자분들이 한번 빠져나가게 되면 들어오는 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도나도 밀물처럼 쏟아지는 이런 그 유튜브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렇게 하게 될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왕이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동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동영상 하나 찍을 때도 이거는 기술적인 것인지, 이거는 마케팅 쪽이신지 구분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구독자를 하나 챙기는 마음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지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시다가 기술적으로 네, 서라에게 뭐든가 소라에게 무엇인가 조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또 누구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 하시면 동영상 레벨의 어떤 수준, 네, 기술적인 내용의 수준 그런 걸 떠나서 거기에서 어떤 좋아요 내용 같다 그러시면은 네, 좋아요, 네, 공감하기 또는 공유하기, 네, 퍼가기, 펌뭐 이런 걸로 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네, 서로에게 발전적인 희망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하도록 네,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실전적 수리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다 보니까, 네,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서, 어떤 주제가 이렇게 쪼개서 논문 쓰듯이, 네, 카테고리가 좀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서투른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네, 또는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카메라가 흔들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핵심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를 흔든다든지 또는 뭐 사진이 흐리게 나오듯이 그렇게 요점에서는 그렇게 간다든지 그런 그 술수를 쓰거나 낚시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점을 예쁘게 좀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로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삼천포로 많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건너뛰 건너뛰기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만은 항상 같이 가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